전하, 나로유입니다. 들어오너라. 전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감옥 안에 갇혀있던 요아분의 시녀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유아의 시녀라면 무덕이 말이더냐? 예. 네가 직접 확인했느냐? 예, 전하. 안 그래도 민심이 흉흉한데 그 사실이 알려지면 큰일이구나. 시신을 은밀히 처리하고 유아부인과 예수야를 침소로 옮겨 감금하거라. 예. 여기다 버리시오. 버려라. 가자. 예. 무슨 일이신지. 우리 상단에 처음 부여로 들어갈 때 부여궁의 정황을 파악하지 않았더냐? 그렇습니다. 부여궁은 제 손바닥부터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 부여궁으로 통하는 비밀 통로가 있었다. 소선호가 그걸 알려달랬는데 대체 무슨 일이냐? 말해보거라. 유아 부인과 예수야 부인을 부여궁에서 빼낼 모양입니다. 뭐야? 이상해. 대장님. 여긴 어인일루. 일어나거라. 너희들이 어찌 이럴 수 있냐? 저로서는 이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했습니다. 현명한 판단? 내게 알리지 않고
사지로 들어온 것이 현명한 판단이란 말이야. 하면 어쩝니까? 대장님이 부여로 가면 죽을 것이 뻔한데 그것을 알리란 말입니까? 네, 대장님이 죽으면 우리 다물거나 다시 흩어져야 합니다. 대장님이 잘못되는 것을 누가 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부인의 목숨이 걸린 일이다. 너희들이 섣불리 판단할 일이 아니었다. 너희는 다물굴의 주축이고 나와는 형제들이다. 너희를 잃고 어찌 나 혼자 대업을 이룰 수 있단 말이다. 우린 죽어도 같이 죽어. 오르시오! 이제 해가 질 때까지 주몽이가 나타나지 않으면 부인과 예수야는 죽은 목숨. 참으로 어리석소. 주몽이가 나로 인해 돌아올 것 같으면 부여를 떠났을 때 데려갔을 것이오. 주몽이는 오지 않을 것이니 지금 죽이시오. 너희들은 이곳에서 기다리거라. 내가 부여궁으로 가서 대소영리가 단판을 짓겠다. 가시면 안 됩니다. 대장님이 목숨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유화부인과 예수야 마마를 풀어줄 리 만무합니다. 말이 맞습니다, 대장님. 두 분을 구출할 방도를 찾으시합니다. 방도를 찾는 사이 어머니와 부인이 죽고 말 것이다. 기다리거라. 왕자님. 무도가. 3일 밤낮에 예수 왕자님을 기다렸습니다. 마마께서 왕자님께 전하라는 서신입니다. 감옥에 가진 마마께서 속지마의 혈서를 쓰신 것입니다. 주몽아,
네가 부여로와 이 서신을 받을 일이 없길 바란다만 혹이 서신을 읽게 되더라도 결코 부여궁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부여를 떠나는 순간 다시는 이 애미도 부여도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말을 기억하느냐. 이 애미와 소야를 생각하기에 앞서 너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 수천의 유민들을 먼저 생각하거라. 수십 년간 고통으로 살아온 그들에게 새로운 터전을 만들고 나라를 세워주는 것이 해모스님의 꿈이요 너의 대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의 죽음이 네가 이룰 대업의 걸음이 될 수만 있다면 나와 소야는 기쁜 마음으로 칼을 받을 것이다. 네가 이 서신을 읽고도 부여궁으로 들어온다면 나와 소야는 네가 보는 앞에서 자진하고 말 것이다. 부디 이 애미를 실망시키지 말아다오. 어미와 부인이 죽는다는데도 제 한몸 살자고 나타나질 않다니. 주몽이가 이리도 야비한 놈인지 몰랐습니다. 전하, 이제 차명하시지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오.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니 어리석은 기대는 마시오. 그분은 사사로운 정에 휩싸여 갈 길이 못 간 어리석은 분이 아닙니다. 나와 예수야는 주몽이가 대업을 이룰 수만 있다면 기꺼이 죽을 것이오. 어서 죽이시오. 뭘 하십니까? 저토록 애원을 하는데 어서 죽이세요! 어서 죽이세요!
세상에. 사용명수 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부여궁으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가 그려진 지도입니다.